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논리 회로의 5장 부울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학습 내용을 볼까요? 먼저 기본 논리식 표현, 그 다음에 부울 대수 법칙, 그 다음에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논리식을 논리 회로로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울대수식을 표현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울대수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그런 반이야기를 내용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논리식의 표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울대수식은 대수잖아요. 예, 그래서 식을 어떤 수를 대신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진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 즉 0과 2를 표현하는 대신하는 그런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변수는 A나 B 뭐 이런 변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울이라는 그런 부울 대수식이니까 이 부울의 개념은 논리식입니다. 논리 이에 대한 내용을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식에 해당되는 그런 변수들은 이진수, 즉 이진수를 표현하는 즉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변수 A와 B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논리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AND, OR, NOT 이런 연산자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항들은 다 이런 어떤 알파벳을 이용한 변수, 이진수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AND, OR, NOT 이 세 개의 연산식을 이용하는 연산자를 이용하는데, AND는 곱셈 형식으로 표현되고, OR는 덧셈 형식을 이용합니다. 예, 아직은 이제 이거를 뭐 외워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뒤에 가면 이제 차근 조금씩 이런 것들이 이런 연산자, 곱셈의 형식, 덧셈의 형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not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not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에다가 알파벳 위에 이렇게 바라고 해서 선을 하나 긋거나 또는 이렇게 대시, 프라임을 갖다 붙여서 부정의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완전한 논리식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완전한 논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항목들의 상태에 따른 출력을 결정하는 식,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력, 그 다음에 출력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게 회로이다 보니까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상으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네모난 어떤 박스다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서 입력, 왼쪽에 있는 부분을 입력에 해당되는 입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여기 밑에 아래식처럼 여기 F는 뭐 A, not B 이런 식으로 표현했듯이 오른편에 여기 이 등호에 오른편에 해당되는 것이 입력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입력 때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이쪽 파트 그림상의 왼편에 오는 즉 회로에 어떤 회로가 어떤 값을 결정하기에 들어가는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출력 F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논리식이니까 부울대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런 개념 위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로 이걸 표현한다 그러면 입력 A하고 B가 있을 때, 입력 A하고 B는 어떤 회로상의 입력 이 두 개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일 때 일단은 현재 숫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0과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전기적으로 전압이 없거나 전압이 높지 않거나 또는 이런 전압이 높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쨌든 0, 1로 그걸 의미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따라서
A가 0 그리고 and니까 그리고 B가 1일 때 출력을 1로 만드는 경우 예,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A가 0이고 and B가 1이다. and니까 and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곱셈 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곱셈 형식. 그래서 출력을 우리가 F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좀 써놨죠? F는 출력 F는 A가 0이고 그리고 B가 1. 즉 A가 0일 때 출력 결과가 출력이 1로 되게 하려면 A가 현재 0이니까 이거를 A not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B 이렇게 A not B and B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요 결과가 출력 F가 1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지금 식으로 옮겨놓은 거죠. 두 번째 표현된 예를 보면 두 번째는 A는 equal 0 또는 B가 1일 때 출력을 1로 만든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A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 A not 또는니까 or, or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플러스 B는 equal 1. 그래서 B를 그대로 좀 써줬고요. 그래서 이때 F는 F다 이렇게 F는 A not 제가 A 부정 그래야만 0이 이렇게 0이 1로 되겠죠? 네, B가 1인 경우 이렇게 돼야만 출력이 결과 1이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는 글을 그대로 식으로 좀 옮겨놓은 형태를 이 글을 우리가 계속 논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A는 0이고 그리고 B가 1일 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거를 가져오면 A가 0 그리고 B on 또는 or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A가 1이고 and B가 0인 경우 0일 때 출력을 1로 만드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괄호를 썼습니다만은 이 괄호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먼저 연산이 되게끔 하는 용도라서 여기 지금 보면 괄호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좀더 확장을 해서 개념을 좀 예를 좀더 들어보면 이번에는 A가 1이고 그리고 B가 1인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A가 1인 경우니까 A가 1 그리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하면 출력 F가 1인 식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변은 반대로 이제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그러면 그때 출력이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그때 출력이 1이 되는 경우죠. 대입을 해보면 되죠. A가 1이니까 B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부정이 되는 거니까 0의 부정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1이 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즉 말로 표현된 거를 그대로 지금 식으로 옮겨서 논리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